아, 곧 엄청나게 오랜만에 온 것 같네요. 형님 보고 싶었습니다. 홍승은 나의 행복, 홍승은 나의 기쁨, 기쁘다. 홍승은 오셨네, 가버렸대. 좀 혈색이 달라지지 않았어요? 나 엊그저께 날샘하고 결혼식장 갔다 왔잖아. 그러니까 황달기가 와가지고 수바 여기 눈밑이 노랬대. 그 여자친구 어머니도 내 날샘하면서 몽지땅도 보셨거든. 못 닿니? 네, 그럼 뭐 그렇게 됐습니다. 온 가족의 관심사가 몽지였음. 근데 이제 몽지 빡세게 안 합니다. 저 이제 숙제할 거예요. 눈가루님한테 빌붙어 보자고요? 아니 눈가루님은 저번에 이양울고 말하던데? 전 이다 형님 깰 때까지 같이 끝까지 갑니다. 계속 그러던데? 그래서 내가 됐다고 했는데 아마 나 간다고 하면 도와주실걸? 건강 좀 챙겨야지. 어우 시댕! 야 잠깐만요! 아 전기세 내야 돼. 야 우리 옆옆집 두 달 전인가 수바 이거 전기세를 안 냈나봐. 전기세인가 가스요금인가. 그래가지고 수바 그 세무서에서 와가지고 독촉하던데? 그 아니 세무서가 아니라 저 뭐냐 어디냐 무서운데 어디요? 아니 전단피로 나갔다 오는데 수바 막 아저씨 둘이서 막 어제 이제 다 일 보고 어제 동네에 왔단 말이야. 그 공원 끝에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. 그 뭐 철쭉 났다고 해서 철쭉 보고 그 카페 갔는데 진짜 수바야 거기에 남자 나밖에 없었어. 어떤 아저씨 두 명하고 남자가 나까지 함나 있었거든. 약간 좀 약간 쭈글이 돼가지고 어른들이 직원 물어볼 때 뭐라고 답변하셨나요? 그거에 대해서 좀 가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. 어른들 만나면 내 직업을 뭐라고 소개를 할까. 그래서 원래 IT 종사자라고 하려고 했거든요? 근데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. 그래서 아무도 안 물어보길래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거기 이제 그분이 이제 나한테 그러더라고. 아 유튜브 구독했다고.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고. 그래서 아 내가 로스트아크 하시냐고. 네 안 하신대. 아니 로스트아크를 안 하는데 제 유튜브가 재밌다고 하니까 되게 웃으셨어요. 아 그리고 저 쉬는 동안 그것도 봤어요. 님들 존윅. 야 존윅 무조건 보셈. 진짜 존니 재밌더라. 야 진짜로. 여자친구도 좋아하냐고요? 어어 되게 재밌게 봤어. 왜 스포하냐고요? 아니 재밌다고 하는 게 스폰이 생일입니다. 5,000원어치 축하 좀 해주세요. 아 생일이십니까 생일. 노래 한 곡 틀어드리겠습니다. 아유 음주왕님 생일 축하드립니다. 어 뭐야 여기서 끝나네. 어 생일 축하드리고요. 아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발칸이 21년 1월 13일에 나왔으니 벌써 826일 지났네요 키키. 826일이면은 지금 우리가 발탄을 지금까지 매주 잡았다고 치면 몇 마리 잡은 거지? 한 키릭당 150마리 정도 잡은 거라고요? 미친 멸종당하겠다. 카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. 내 생각에는 6월 로아운 썸머 들어갈 것 같고 로아운 썸머 마지막에서 소울이터 공개. 제 생각에 7월에 소울이터, 9월 중에 카메. 난 이 올해는 이게 큼직한 패치는 이게 끝날 것 같은데. 뭐 벨페는 잘 모르겠고 난 9월일 것 같아. 왜냐면 여름에 나온다고 했는데 여름 막바지에 나올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는. 9월이면 가을이라고요? 어허 잘 보셈. 자 여름 잘 보세요. 왜 여기 나무 위키에 갑자기 8월까지 돼 있냐? 원래 여름 하면은 9월까지 여름이라고 하던데 어디 사전에. 자 국어사전 여름. 8월까지네. 그래도 9월입니다. 반깍 느낌 있는데 반깍? 신규 캐릭이 반깍이 안 나온 지 좀 오래됐어요. 시너지 도둑이요? 시너지 도둑은 피즌 캐릭이 거의 시너지 도둑이고 공증이 가능성이 좀 크네. 시너지 중에서 반깍, 피증, 공증 선호도 순위가 어떻게 돼요? 그 중에 제일 체감이 끈 게 반깍이거든요. 딜러들이 시너지 챙길 때 굳이 따지자면은 치명하고 반깍이 1순위일 거야 아마. 그리고 나머지 공증 피증은 좀 비슷한 느낌? 특히 반깍이 좀 체감이 크거든. 이 공피증은 이건 뭐 내가 목이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면 안 돼. 그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냥. 공피증은 옛날부터 그냥 목이 포지션이야 그냥. 리퍼가 시너지 선호도가 좋은 줄 처음 알았네요. 죄송한데 리퍼가 반깍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더 적을 거예요. 어라 나는 리퍼가 직업인 걸 지금 알았네. 요즘은 약간 리퍼가 타겟팅인가? 요즘 취업이 무슨 시너지 보고 취업합니까 님들. 그냥 보석하고 템렛 보잖아요 이 사람들아. 요즘 무슨 상아탑에서 거르는 직업 없잖아 그냥. 걸러지는 거는 보통 딸내미니까 걸러지지 그냥. 약간 나이 먹고 입맛이 좀 바뀜. 어렸을 때는 카레를 안 좋아했거든. 오히려 어렸을 때는 막 양갱이랑 이런 거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막 그런 거보다는 약간 좀 달짝지근한 게 좋더라고. 당이 떨어져서 그런가? 아니 마카롱은 못 먹어. 아니 시댕 마카롱은 진짜 뭔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. 아니 마카롱은 진짜 뭐 다른 맛이 아니라 그냥 완전 설탕 아니야? 그냥? 에클레어가 맛있다고요? 또 에클레어는 뭐야? 이상한 일. 이게 에클레어예요? 아니 빵 위에 수박 이 아니 뭐 신발 밑창처럼 생겼는데 이게 맛있어? 야 죄송한데 편의점에서 파는 단팥 슈크림 빵이 더 맛있어요.
현직 제빵사인데 화날지도 모른다고? 님이 만든 건 맛있을 듯? 휘낭시에는 또 뭐야? 이거 저거 아니야? 그 카스테라 그거? 과자 있잖아 카스테라. 뭔 놈의 빵이 막 갖다가 종류가 저렇게 많네. 완두빵 좋아하시나요? 제 마음속 고트인데. 완두빵 졸라 좋아합니다. 저 단팥빵 아니면 완두빵밖에 안 먹어. 뭐랄까 좀 그게 있어. 음식 이름이 어려우면은 좀 짜증나. 특히 카페 갈 때마다 느껴. 딸기 라떼면 딸기 라떼인데 무슨 히핑 머시기 무슨 에뚜앙뜨 뭐 딸기 라떼 뭐 이름이 뭐 프랑스 무슨 이탈리안 뭐 다 섞여 막 아니 뭐 시나몬도 시나몬 계피라고 하면 되지 왜 시나몬이라고 그러는 거야. 내가 그래 내가 서울 와가지고 처음 문화 충격을 받았던 게 그거다. 아이스크림을 가게를 갔는데 그런 폐륜적인 아이스크림 이름 엄마는 외계인 뭐 아빠는 딸기 농장 주인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아이스크림 이름들이 이런 폐륜적인 이름들이 난 좀 충격이었습니다. 처음 서울 왔을 때 그 아빠는 무슨 당근 농장 주인이었나? 야 근데 엘릭서 컨텐츠는 좀 저래 분들도 열어줘도 되지 않을까? 라고 하기에는 저래 분들 엘릭서 열려버리면 게임 못할 수도 있겠다. 지금 강하기도 벅찬데 원래 저도 엘릭서가 안 나왔다면 지금 부캐들 레벨이 이것보다는 높을 거예요 아마. 어차피 나만 골드 쓰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골드 쓰는 거라서 사실 이것 때문에 강화를 못 누른다고 찡찡거릴 거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좀 빡세긴 해. 뭔가 눈에 보이는 성장체감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? 형님 아이유 닮으셨어요. 고맙습니다. 님은 USB 닮았어요. 야, 솔직히 내 얼굴이 무서운 얼굴은 아니잖아요. 그냥 보기 드문 얼굴이긴 한데. 선생님 수염난 붕어빵처럼 생겨서 귀여워요. 너는 붕어빵 틀 닮았어? 내 얼굴은 그렇게 무서운 편이 아닌데. 그냥 내 얼굴은 약간 그냥 집에서 게임하게 생긴 얼굴 아니? 내 얼굴은 애기들이 좋아하는 얼굴이라고. 막 조카들 만날 때보다 나 보면서 웃는데. 아니 난 살면서 내 얼굴 무섭게 생겼다는 사람들은 나 방송하면서 처음 보네. 전에 그러긴 했어. 내 얼굴 흔한 얼굴이라고 하니까 흔한 얼굴이래 교도소에서. 난 군대 있을 때도 후임들 안 건드렸음. 나 얼마나 착했는데. 대신 후임들도 날 찾을 수가 없었음. 나는 근데 약간 사람 닮았다는 말보다 방송하면서는 약간 물건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음. 뭐 파리채, 라면 뽑는 기계. 내가 들어본 내 얼굴 리액션 중에 가장 최악은 웩이었음. 어떤 사람이 내 방송 들어오고 내 캠 보자마자 웩 이러고 나가는 거야. 걔 블랙했어요. 내 방송 처음 첫 블랙이었음. 아니 싸가지가 적당히 없어야지. 그래서 사람 얼굴 보고 웩 이러고 나. 아 미스터 웩은 좀. 오늘 휴가 나와서 엄마 김치찌개에 밥 세 그릇 먹고 이다님 방송 보는데 급락. 군인이니? 난 군대 휴가 나왔을 때 아빠 밭에 가서 밭일 도와줬는데 아직도 저녁날이 잊혀지지가 않아. 저녁날 인삼밭 끌려가가지고 그 나무 떼기 존내 옮겼었는데 저녁 같지도 않았음. 고정팟 다른 분들은 다 따셨나? 아니요 두 분 빼고 그 중에 청룡진님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지금 최근에 그 프로였대. 뭔 프로인지는 말 안 하고 뭐 대회 있는데 그 대회 중계가지고 해설가지고 게임을 많이 못했거든요. 그래서 내가 존내 궁금해서 최근에 있는 대회를 찾아봤거든. 아이스하키 아닐까? 아이스하키 대회가 하나 있던데. 아, 존내 궁금해 안 할 요즘. 아니 근데 청룡진님 말투나 어떤 화법이나 이런 걸 보면은 좀 배우신 분이거든. 내가 봤을 때는 약간 머리 쓰는 게임일 것 같아. 유희왕? 카드 게임들이 조금 사람이 좀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되잖아. 하스스톤 이런 거 아닐까? 야 님들 수바야 바둑대회 해설하러 갈 정도면은 진짜 엄청난 거야. 야, 몸에 남친이 저기 들어가 있네. 스카우터님 여자친구분이신가요? 일단 똥캐릭은 내가 알기로 여친 없거든요 저 사람. 그리고 람무스입니다 저 사람도 여친 없는 거 같고. 뭐가 물음표죠? 뭐 님 여친 있어요? 대답 없죠? 거봐 왜 있는 척해. 그래도 힘내요. 여자친구 뭐 있고 뭐가 중요해. 너는 그래도 광기 버서커잖아요. 그거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?